네, 반갑습니다. 8월 1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릴 말씀부터 조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라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업체를 사칭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런 거는 뭘 사칭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게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질 좋은 정보, 그리고 발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지금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동부증권에서 제가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진행하게 됐는데, 자, 여의도 동부증권입니다. 여의도 역으로 나오시면 되고,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여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시려면 조금 일찍 좀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고요.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강연회 할 때가 요 날이었는데,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앞자리에 만약에 착석을 원하실 경우 좀 일찍 오시고, 옆에도 이제 서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요게 200석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혹시나 비좁으셨기 때문에, 앉으실 분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앉아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0.29%로 상승 마감을 했고, 자, 니케이가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은 유지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121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0.58%가 하락했고, 코스닥이 0.93%가 하락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렇게, 뭐랄까,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사실 아니에요. 뭐, 적당히, 뭐, 요 정도 하락은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기 2번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지수는 조금 흔들렸지만, 사실 뭐 지수 우리가 얼마 전에 코스닥이 6%까지 빠지는 걸 경험해 본 개인 투자자들인데 뭐요 정도야 1%야 뭐 가볍게 넘길 수 있죠. 자,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지수는 조금 흔들렸지만 종목은 다 빠진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결국에는 오늘 대형주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이 조금 적었던 반면에 오히려 중소형주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스닥만 보시더라도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거기에 HLB가 32,650원 기록하면서 오늘 15%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올랐지만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게 오른 만큼 더 많은 종목군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닥에서 296개가 올랐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3개가 올랐고 나머지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2136개, 뭐 요즘 2137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뭐 3개, 900, 그럼 951개, 951개 더하기 644개 몇 개입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91 더하기 644. 아, 옛날에는 암산이 됐는데 요즘은 조금 저도 머리가 좀 둔해졌어요. 1595개, 그러니까 1600개 가까이가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사실. 500종목, 1600개. 그러면 거의 뭐 10개 중에 7개가 빠졌다. 뭐 그렇게 오늘 시장을 볼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 좋고. 일단은 우리가 지수를 잠깐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앞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일정 부분에 대한 바닥이 한번 드러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고가 권역 자체도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한번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그죠?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도 실패. 그러니까 1945포인트도 상당한 저항이 되어 있고, 거기 밑에서 이제 잡았던 자리, 밑에서 잡았던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상당 부분 나왔던 것이,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가 1900포인트 가까이 갈수록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이제 PER 밴드. PER 8배 자리다라는 거 하고, 또한 가지 더, 바로 PBR로 따졌을 때, 청산 가치로 따졌을 때 1배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저가 권역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런 가치적인 부분을 지금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 적정주가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아 요거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는 요런 가치적인 부분이 부각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매수가 유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빠졌다가 상승하고 상승하다가 빠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그냥 아 쌉니다. 삽니까? 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우리가 배를 팔아야 됩니다. 자, 배를 팔아야 되는데 과일 있죠? 배. 이걸 어떻게 하면 팔 수, 이걸 싸다는 걸로, 우리 배가 싸요? 안 사죠.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아, 이 배가 있는데 이게 엄청 달고, 나주에서 생산한 좋은 배인데,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우리가 요 배가 작년에 요때 가격이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300원이다. 요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시장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 그냥 저렴합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것입니다. 요렇게 액센트를 주는 것보다는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PER은 몇 배고, PBR은 몇 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투자 심리가 변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더욱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대형주는 시장이 빠져도 안 죽어요. 시장이 빠져도 안전해요. 요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같이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야, 진짜 뭐랄까요?
사실 코스닥이 지금 앞에서 기술적인 부분만을 같이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20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20선 자체를 타고 가다가 20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20선을 돌파했지만 무너져버리고 그다음부터 20선 자체를 못 돌파합니다. 힘이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1선만 보더라도 11선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11선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20선이 무너져, 여기서 20선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11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그다음부터는 11선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저항 구간이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한번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 이 11선 자체가 오늘은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은 지지가 나왔어요. 다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직 그 20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선이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가를 어디를 밟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이평 자체에 대한 이걸 지지를 받고 갈 것이냐, 그런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일단 고가 권역 자체, 자, 요 자리라 봐야 되거든요. 그럼 595포인트, 60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11선 위로 한번 튀겼던 요봉 자체가, 뭐랄까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평이한 흐름 안에서는 고가 권역이 요런 자리고, 그럼 저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는 결국에 요런 자리거든요. 570포인트, 565포인트. 아직까지 코스닥도 하방이 좀 열려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 저항과 지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박스를 조금 더 유지를 하는, 결국에는 휴가 시즌이 끝나야 되는, 이번 주는, 다음 주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요런 지지와 저항 구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도 앞서 봤던 대로 고가 권역이 어떤 자리에 됐어요? 요 자리에 됐죠. 그리고 저가는 요런 자리에 됐죠. 요런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만에 하나, 코스피가 요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시장이 반미치게 잠깐 정신 넣는 상황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도 약간 이렇게 삐뚤게 해서 봐줘야 됩니다.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까지 거기에 같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도 그 무너지는 시장을 보고 하면서 한번 사줄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누구보다 냉정한 게 시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비이성적인 투매를 해버린다. 그러면 돈을 잃게 됩니다. 자, 시장이 조금 미치게 나오면 나도 미친 놈이 돼줘야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빠지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수로 대응할 것이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네, 믿어야 돼요. 그 정도로 믿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항상 시장은 우리에게 못 믿게끔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믿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1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우려감, 지수는 과연? 자, 오늘 미국 증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차트는 요거로 한번 키우면 요게 다안 나와서 일단 오늘 동부증권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차트는 동부증권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켜놓고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요선 제가 끊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선. 요선 보이시죠? 조금 더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지와 저항 요 조금 더 맞춰볼게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한 개다가, 자, 그 정도.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움직이다가, 음량이 반복되죠. 음량 되고, 지지받고, 한번 다시, 빵, 빵.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의미 있다 했죠. 요 자리가 25,900, 뭐 25,990 정도 됐는데, 요게 그 전일, 미국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여기 하루에 지금 800포, 맞죠? 800포인트가 빠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600포 이렇게 빠졌을 때막 ELW가 막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800포가 빠졌어요. 옛날 뭐 진짜 빠진 뭐 1300포 이래도 빠진 적이 있죠.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빵빵 빠바바방 빵빵 다시 모글자 잠깐 걸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하방이 왜 이렇게 약하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기대감이기 때문이거든요. 중국과도 잘될 거야. 그죠? 또, 금리도 인하할 거야. 경제도 좋아질 거야. 다 기대감이. 북한과도 잘 지낼 거야. 뭔가 하나 현실적으로 된게한 개도 없어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전일 크게 한번 쫙 빠졌잖아요. 일봉상 전일 800호 딱 빠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 중국과 곧 협상한다. 만약에 중국이 타결하지 못하면 최후 보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자, 중국은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못한다에 베팅을 했어요. 베팅을 했습니다. 일본도 트럼프가 재선하지 못한다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까불락까불락거리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지금 어때요?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니까 지금 딱 빠지자마자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딱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반등 딱 나오죠. 하지만 나스닥 종목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주식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빠지면 여론이 안 좋아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본 관련해서 올라가지만 주식시장에 빠지면 주식을 하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는 관계된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계속적인 립 서비스를 지금 해 나가는 거죠. 본인은 재선이 지금 목마르고 지금 아리아리한 거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FOMC 의장한테도 제롬 파월이한테도 야 빨리 금리 인하 해라 한 번으로 안 된다 두번 해라 세번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약하다. 그래서 지금 지지도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 반등하는 탄력이 부족하고 대신에 하방을 여기에서 이 갑작스럽게 푹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그냥 계속 옆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다시 좀 좋아지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800포인트가 빠졌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그게 빠진 거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이미 오늘 시장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하방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한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지금 안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좀더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뉴스 같이 볼게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에 대한 부분을 감산할 것이다. 이제 LCD를 없앤다. 퀀텀 닷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군들, 어떤 장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죠.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LCD. LCD. LCD는 줄인다. 자, 그 옆에 OLED.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그러면 LCD 장비주가 가는 거예요? OLED 장비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OLED 장비주가 가는 거죠. 거기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너스로 붙인다면 대형. 자, OLED 장비주 안에서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 우리 언제 얘기했어요? 8월 14일에 디스플레이 장비주 봐야 된다 했죠. 그 장비주들이 오늘 이런 투자 뉴스에 의해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14일날 달았던 게 뭡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일산이 대단히 많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이 빨리 지금 LCD에 대한 생산량 줄이고 빨리 OLED에 너무 빠르 더욱더 보급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LCD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산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히려 빨리 오일이 넘어가 버리자. 여기는 국산화 장비 많으니까 이쪽 빨리 넘어가자. 이쪽 개발 많이 했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14일날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가 오늘 올랐지만 14일날 반도체 장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도 봐야 된다. 왜? 디스플레이 장비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IT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OLED 장비주들이 어떤 식으로 올랐냐면, 안에 내용도 같이 볼게요. 차트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비주 항상 켜놓죠. 봐요. ICD 요 방송 통해서 세번 나왔습니다. SFA도 어제 했죠. 월요일, 그 화요일 날. 원익 IPS, 에피시텍. 자, 다 나왔던 종목군들이 올랐어요. 제가 야스는 어디 거랬어요? 야스는 LG 디스플레이라고 했죠. 인베니아는 또 어디 거예요? 인베니아, 야스는 어디랑 거래를 많이 한다고요? LG 디스플레이랑 거래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을 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랐던 것도 SFA. 이런 것들도 전일 올라서 음봉했지만 결국 오늘 다 한참 또 뽑아내거든요. 그죠? 그 AP 시스템. 자,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AP 시스템, 그리고 또 원익 IPS. 자, 차트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 APS 홀딩스. 그쵸? 요런 걸 이제 많이 뽑아낸 거고. AP 시스템. AP 시스템이 자회사입니다. 그죠? 다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ICD. 자, ICD도 많이 했어요, 지금. 앞에서 뽑아내고, 다음에 이렇게 또다시 시세가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런 종목군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예전에 삼성의 A3 라인에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다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SFA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원익 IPS는, 요게 디스플, 얘들이 이제 원익 테라 세미콘을 같이 업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그 AP 시스템은 중국에 대한 중국발 물량이 많습니다. 중국향에 대한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ICD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빠졌던 게 이때까지 납품을 못하다가 최근에 납품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결국에는 시세적인 흐름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열이 받는데, 경협주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야, 이 진짜 북한 얘네들 문제 있어요. 진짜 이게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왜 뭐 개인적인 감정을 제껴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성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왜 오른다고 했어요? 북한과 나쁘지만 왜 오른다고 했습니까? 결국에 북한과 나쁘지만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오른다 했잖아요. 그게 어제 8.15 경축사에서도 상당 부분 뭐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발언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한 거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 이 똥볼 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경협주들이 다 빠져버렸죠. 또 다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북한에 대한 재료 자체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만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경협주는. 그냥 나중에 북한하고 관계 잘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야, 경협주 개잡주야. 그 또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만이야. 거기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지금 경협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낮게 자기 근처에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울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는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경협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듯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경협주라는 것은 그냥 꿈을 쫓는 드림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협주라고 했을 때 그 경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성공단이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되고 거기에서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게 되고 철도가 깔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자적인 교류를 했을 때 이런 경협주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들어간다는 거죠. 응? 근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 북한에 노크를 하는데 미사일 쏴버리고 또 미사일 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자세하게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경협주를 바라보는데 저렇게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버리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협주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개잡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포지션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양치기 소년을 싫어합니까? 두 번 뽕 때리고 세 번째 얘기해도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금 결국에는 미사일 안 쏘겠다고 얘기하고 4.25선언 하고 그러면서 경협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도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내가 또다시 그냥 우리 발 앞에 인근에 쏘는 거 괜찮잖아 이렇게 하고 앉아보면 그 자체도 똑같은 거죠. 총칭하는 미사일이라고 했는 거지 인근에 쏘는 미사일은 예외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정부에서도 조금은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이 경협주를 다 개잡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세력에 지금 미사를 쏘면서 세력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 심리를 가지고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경협도 우리가 남북 경협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 힘들죠. 세력이 미쳤다고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북한 미사일 쏴보면 또다시 그 다음날 또 빼야 되는데. 그냥 안 한다.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지갑이 다치는 거거든요. 경협에는 쓸 돈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은, 지금 이런 경협주가 계좌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더 경협에 대한 뭔가 이런, 우리가 상당히 조금 황금빛 전망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안 자체를 조금은 지금 정할 필요가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경협주에 대해서 세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세력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지금 세력이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북한이 일단은 뭔가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안건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제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좀더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런 경협주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적인 부분은 유지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는 단호하게 조금 지금 접근을 안 하시는 전략이 좀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협주, 뭐 포트에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서는 조금 줄여가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점점 이런 경협주를 얘기하는 사람이 계좌주 전문가가 되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는 자기들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사실. 다섯 번째로 시가총액 소형주 개인수급 신경 쓰지 말자 적어놨는데, 참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뭐랄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경제TV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 50분에 방송하는데 거기서 저한테 먼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표님, 절대로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은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날 방송하잖아요. 만약에 출연해서. 얘기, 오른 종목, 오른 종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오른 종목이 다 시가총액 1000억이 안된 종목군들이 천지입니다. 자,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는데요. 자, 볼게요. 아이디스는 일단 2100억이니까, 우리넷 605억, 사조 오양 809억, HLB 제외하고, 1200억, 뭐, 대우AL 올라서, JMT 425억, LMS 제외, 뭐, MPC 제외, 리드 637억, CS 600억, 플레이위드 1500억, 밸류 있고, 472억, 뭐, 이렇게, 1512억 있고, 뒤에는 좀 있네. 근데 앞에는 485억.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1000억이 채안 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1000억 안 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아, 저 종목 오른데, 저 종목 오른데.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군들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1억치를 매수할 수 있나?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1억도 못 사는데 10억은 더더욱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5천만 원쯤 살수 있겠느냐? 조금 어렵겠죠. 결국에는 저런 종목군들 천억, 뭐, 개인으로 따진다면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주식이 종목이 많습니다. 2136개, 37개 된다 했죠. 그 종목군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여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 와이프는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예요. 그죠? 얘랑도, 결혼은 했는데 얘랑 하고 또딴 사람하고 할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이혼하고 딴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놈 저놈 주식 다 찔러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이 찔러보는 것 중에서도 확실한 놈한테 더욱더 많이 찔러봅니다. 이놈이 수익이 나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작은 놈들, 쟤네들 왔다 갔다 해서 오늘 급등하고 먹으면 좋지. 근데 저걸로 얼마치 들어가서 얼마를 먹겠냐, 이 말이에요. 100만 원치 사봤자 10% 올라가면 10만 원입니다. 1억으로 10% 올라가면 1000만 원이에요.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억으로 사줘야지 10% 갔을 때 1000만 원 하면 이돈 된다. 이게 돼야 돼요. 바깥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은 뭔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아는 종목 그리고 조금은 덩치가 있는 종목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이런 자잘한 것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와, 씨, 저거 먹었어요. 아, 저거 먹었어요. 아, 저거 차트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아깝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거다 따져버리면요.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지고 수익 안 납니다, 오히려. 딱이 2137개 중에서 거기 안에서 이제 줄여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 내 어차피 먼저 포기를 하고 들어가요. 어차피 여기서 내가 다못 먹는다. 어차피 다못 먹는다. 관리 종목 빼자.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 안에 안 좋은 거 빼자. 그리고 뭐 영업이익 현금 흐름 이런 것도 좋은 거안 좋은 거 가려내자. 응?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600개 내지 700개입니다. 그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외적으로 올라가고 빠지고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그렇게 해야지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해야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연애도 똑같잖아요. 이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문어다리 이렇게 어장관리 막 한다고 해서 인기가 많으냐?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에게 좀더 배팅을 하고 어떤 여자에게 좀더 뭔가 어필을 해줘야지만 서로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썸씽을 탈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주식시장에서도 꼭 명심하시면서 대신 다른 것은 주식시장은 바람둥이가 돼줘야 되는 거죠. 사놓고 수익을 주면 팔면 됩니다. 미련 없이 아 그래 잘 놀았다 던져버리고 또딴 것도 사면 돼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종목군들이 자잘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말자.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안 좋아요. 급등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조금 더 보수적인 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일장 관심주 좀 뽑아왔는데. 자, ICD 앞서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엘컴텍인데 엘컴텍은 이제 금값 관련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안 이런 거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고려안 이런 거는 어차피 큰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기도 힘들고 엘컴텍 이런 것들이 금값 관련해서 금값 한 번씩 금값이 오를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INC는 5G 관련 맞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지금 바닥 이후에 다시 돌아서는데 실적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바디가 옛날에 이제 바이오 스페이스였는데 요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적인 하방이 좀 드러났더라 보고 반등을 좀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한 주도 지금 광복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흐름이 조금 끊기는 그런 흐름이 좀 일어났다고 보고 다만 또 이렇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넘어갈수록 시장이 좀더 안정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더 투자자들이 들어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견디셨고 그리고 이런 흐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더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 또 수익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걸또꼭 기억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고생하셨기 때문에 내일 또푹 쉬시고요. 월요일 날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